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경남 시민, 경남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 윤창중, 이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문재인 때문에 받아왔던 그 스트레스 이 자리에서 완전히 날리고 가십시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 이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연락하면은 나오실 불러드릴 그런 사람
조용필, 가수 조용필 말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산에서 이번이 네 번째 갖게 되는 그러한 제 토크쇼입니다. 사실은 저도 언론계 출신인데 부산일보에서 저를, 부산일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언론이 저를 조진 사건들이 있었죠. 지금도 저를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조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산일보의 강당에서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려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거 전부 달아 주셨습니다. 참 부산일보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참 그래서 앞으로 이 장소를 구하는 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 지난번에는 그 부산역에서 또 했었고 했는데 제가 하여튼 이 들뜬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를 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네. 예. 제 아내가 여기 저 부산 여중을 다녔습니다. 예. 부산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저한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될 거야 아마.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또 부산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광복동에 70년대에 가베라는 카페숍이 있었어요. 가베. 있었잖아요. 저분들 또 아시네 보니까.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셨죠? 오늘 안 나오셨죠? 농담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단식 투쟁할 때부터 제가 출입기자예요. 상도동. 그래서 아마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은 데가 부산이죠.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 탄핵 사태 때에 지금 뭐 보수 우파 논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진실을 묻지도 않고, 참 진실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지도 않고 10월 24일 손석희 JTBC가 그 태블릿 PC에 관한 완벽한 가짜 뉴스를 보도하니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든지 탄핵해야 된다. 참 이럴 때에, 네, 이럴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제가 칼럼, 그리고 신의 한수, 또 나중에 이제 윤창중 칼럼상 TV를 통해 가지고 외쳤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태동하게 된 거죠.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 보도가 아니죠. 완벽한 사기, 가짜 뉴스.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거기서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죠? 네. 참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네. 윤창중 사건.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의 정말 천벌을 맞아야 될
그 난도질 생매장, 가짜 뉴스의 극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었죠. 완벽한 예고편. 여기 아까 어떤 분이 그때 뉴스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오늘 오셨더라고요.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그런데 참 돌이켜 보면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참 난도질 생매장이었죠. 네. 그런데 윤창중은 높은 데 올라가서 무슨 바위에 올라간다던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않았죠. 네. 네. 왜 안 뛰어내렸느냐?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해서 죽는다? 이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하면 절대 죽을 수가 없죠. 네. 윤창중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 억울한 시련을 견디는 것을 목도하면서 윤창중은 여러 번 생각했죠.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너무 잘했구나. 네.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제 일생 일대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 보수 우파가 죽은 것 같지만 절대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태극기 보수 우파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네. 더 활기차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하신 그 억울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참 이건 참 신의 오묘한 섭리죠. 보수 우파가 각성하게 된 겁니다.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결코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버림받은 이 세력도 아니고 조롱받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진북, 종북, 좌익, 반미 세력입니다. 예. 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죠. 김정은이가 박지원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다 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자유한국당이 두려워서 서울에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 보수 세력, 우리 보수 시민 세력이 겁이 나서 서울에 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때문에 속 썩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혈압 오르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고지혈, 이게 절대 그건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이 빨리 죽겠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 난 그 소리를 듣고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정국을 착하게 보는구나. 네? 한편으로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전국을 정확하게 보는구나. 그러니 문재인하고 저 뭔 짓을 짓을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 대한민국의 야당이 뭐 반대할 것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태극기 보수 아마 박지원이가 그것을 아마 바꿨을 거예요. 워딩을. 대한민국 태극기 보수 우파가 반대할 것에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가지 말라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러나 우리 태극기 보수 우파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에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우리는. 네. 우리는 절대 극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폭탄을 던진 일도 없고, 우리가 무슨 트럭을 타고 국회의사당을 밀어버린 적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본 적도 없고, 청와대를 우리가 쳐들어간 적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평화적으로 질서 있는 시위와 집회를 지금 1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오늘도 부산에서 오늘도 서울 대한문에서 서울역 앞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특정한 목표, 특정한 이념, 가치 이걸 위해서 이렇게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오늘 윤창중 정치학교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서 국정원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정은이가 보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네. 제대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은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 네. 문재인 죽이라고 했다는 소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관객석에서 나왔다고만 제대로 보고하세요. 지금 이분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네. 무슨 지지도가 70몇 프로? 웃기는 소리하고 있어요. 네? 그건 윤창중이가 다녀보면 알아요. 다녀보면. 아까 KTX 타고서 부산역에 내려서 여기 지금 지하철 두 정거장 타고 오는데 그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다 알아봐요. 딱 보고서 맞지 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 뭐가 맞는 소리? 아니 뭐가 맞? 아니 박근혜 윤창중 맞지 해. 아 이게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아이고. 그분은 보니까 윤카세 TV를 안 보시는 분 같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잡아서 그냥 에? 머리를 엄청나게 길었더만 또 이렇게 깎으셨네. 그 아주머니 아까 오셨나? 오신다? 이건 제 어디 사신다고 같은데. 이야. 그리고 아까 저 지하철에서 보신 분 오셨어요? 안 오셨나? 이렇게 사기를 쳐 오신다 그러고서. 지하철을 닦다더니 딱 보더니 아니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아니야 저 토크쇼
아, 제가 오늘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오세요. 근데 아, 알겠습니다. 여기 했는데 안 오셨네. 아마 내가 볼 때 대한애국당 거기 가셨다가 지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예.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가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제가 손에 장을 지를 겁니다. 이대로 가면 5석 이내로 완전히 김종필 총재의 참인연처럼 망할 것이다. 지금 뭐 이대로 가면은 뭐 누가 뭐 김병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보수 우파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개혁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이 이 주도권, 이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잡고 있다, 이미. 제가 1981년 제가 대학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쭉 역대 지켜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봐 오면서 그것이 대한애국당 당원이 됐던 아니면 저 광복동에서 어?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이 됐던 뭐 대한문이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보수 우파 세력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윤창중이가 윤칼세 TV를 통해가지고 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거 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온 거예요. 이건 윤창중이가 지금부터 조금 자화자산입니다만 여러분의 참 강력한 성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이제 저쪽 좌파 못지않게 정말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태로 지금 집결되고 있고 결집하고 있고 정치 세력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1948년 건국 이후 정말로 없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수 우파의 하나의 기적 같은 현상이라 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본 겁니다. 과거 보수 우파는 뭐였느냐? 대통령이 정말로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했던 그런 대통령, 뭐 이승만, 박정희 이런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 우파는 사실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런 시위나 집회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되니까 지금 골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보수 우파 시민 세력 쪽으로 이미 빼앗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죠. 그게 탄기국이 뭐 새누리당으로도 됐고 지금 대한애국당으로 되고 있고 뭐 국회의원은 조원진 대표 한 분이시지만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치 세력으로 구름과 같은 세력을 형성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2020년 총선과 22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씨가 임기를
뭐 마치게 된다면 이런 전제죠. 뭐 그 전에 내려올 수 있고.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 내려왔는데 왜 문재인이라고 끌려내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저 자유한국당이 저 바보들이지 말이죠. 네? 완전히 코앞 껴가지고 사업하다가 더 이상 돈이 뭐 돈으로는 뭐 어? 그러니까 뭐 한번 금배지나 달아볼까 해서 간 사람. 응? 뭐 솔직한 얘기가 국회의원 가방 못 차던 사람들, 어? 뭐 동네에서 뭐 왔다 갔다 막 동네 양아 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허물이 많으니까 꿀 먹은 벙어리예요. 그 중에서 조금 싸운다는 김성태, 어? 김성태, 그러니까 나는 들깨다. 에? 내가 볼 때 들깨도 아니야. 무슨 뭐 그냥 동네 강아지야, 동네 강아지. 에? 그게 무슨 들깨 동네 강아지지. 에? 왔다 갔다 한 동네 강아지지. 고양이? 예, 동네 고양이. 예? 지가 뭐 들깨를, 아, 사우디에서 뭐 한 번 뭐 근로자 갔다 오면 들깨인가 다? 예? 그러면서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을 극우라고 했습니다. 극우. 자, 왜 극우라고 하느냐? 이건 뭐냐면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밀리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서 제가 윤창중이가 올해 처음 윤창중 정치학교를 이제 올해로선 처음 부산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유한국당을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그 세력도 저는 볼 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을 다시 제가 이번 올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 윤창중 정치학교의 첫 번째 그 지역으로 삼자.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6.25 때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한민국의 영남권이야말로 보수 우파의 심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배신자 김무성이가 나오고, 어? 유승민이가 나오고, 주호영이 나오고,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진짜, 이거죠? 네, 이 역사를, 이거 과연, 어떻게 야합을 해가지고, 김무성, 유승민이가, 박지원, 안철수, 문재인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시켰는지는, 이건 정말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시대에 있더라도, 이건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들이 김무성이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국회의원 바지를 달아준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김무성이가 백주에 부산 시내를 활보하도록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왜? 내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기로 갑니다. 내일도 갑니다. 내일도 갑니다. 내일도 사무실에 갑니다. 갑니까? 네. 경찰에서 도와줍니다. 지난번도 갔습니다. 경찰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탄핵 때 부산 영도다리 앞에 그 지구당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윤창중이 와가지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제가 정말 그 앞에서 연설하고 그랬어요. 네? 제가 신문사에만 있었고 그야말로 무슨 청와대 이런 데만 제가 근무했던 사람이지 제가 아스팔트 우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그 동구 유승민 지역 가가지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친 거죠. 완전 태극기 집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죠. 이걸 절대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2020년 총선을 기다릴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정치 무대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으로 떠나라 합니다. 외국으로 떠나라. 네네네. 개인이 합니다. 저기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는 7시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예, 예. 이건 제가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도 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밤 세우자고요. 세워. 예, 예. 우리 부산일보. 예, 뭐 우리 임대료 더 내겠다 이거야. 대관요. 예? 예. 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상징이라는 부산시장 경남 도지사를 무슨 더블 어쩌고 하는 당한테 그 넘겨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를 혜택할 수도 그렇죠. 아니, 부산시장이 보니까 재산이 83억이에요. 네? 85억? 87억? 네, 87억. 저번에 하여튼 사무처 것만 보니까. 네? 용인시장. 용인시장은 집이 17채도 많아. 그런 사람이 좌파라고, 그런 사람이 진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굶주린 이리 때처럼 말. 굶주린 이리 때, 굶주린 이리 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말 우리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제가 다음 달에는 대구에서도 하겠습니다. 정말 이 보수 우파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남권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건 무슨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정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넘어갔습니다. 문재인을 찍은 건 뭐냐 이게. 여러분이 넘어간 거예요. 문재인을 찍으면 보수 우파 정권이 씨가 마른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참 뼈저리게 인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흔들린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한애국당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이제부터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네. 물론
지금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거대한 보수 우파 세력으로 그 조직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그 조직이 무너지면은 보수 우파 시민 집회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단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분열이 돼서 서로가 경쟁하고 한쪽이 안 하더라도 다른 쪽이 함으로써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어 온 그 장점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이 한번 좀 모색을 해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을 윤창중 정치학교의 첫 번째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배경입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십니까? 제가 조원진 대표님을 부산 이 토크쇼에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라고 초청을 했을 때에 숨도 안 쉬고 선뜻 응해줬고 또 그 제 그 진정한 마음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대단히 순수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사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욕을 많이 먹어도 좋다. 그래서 보수 우파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계속 제가 좀 함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수 우파가 갈 길을 모색해야 하느냐 이런 걸 갖고 한번 이런 공개적인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창중 정치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요 카메라 설치를 모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각도나 한 2, 3분간만을 휴식한다 하면서 우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정말 거침없는 격렬한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